일단 팀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된 거에 대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. 이제 또 요키시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수비를 나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아직 처음이라서 실감은 좀안 나고요. 내일이나 오늘 밤 자기 전에 돼봐야 좀 어떤 기분일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. 아직은 요키시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. 하이라이트 보면서 좀 실감이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항상 좀 어린 뭐 야수랑도 이렇게 잘 지내지만 투수들이랑 계속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좀 제가 잘 못하고 있다가 잘하니까 이제 좀 많이 축하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그냥 투수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타석에 그냥 초구에 스트라이크 되는 순간 이제 이번에 공에 이제 제가 결정을 짓지 않으면 삼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삼진이 너무 먹기 싫고 그래서 이 공에 무조건 내가 결과를 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좀 공이 외야로 날아가길래 아, 난할거 했다. 좀 외야 플라이라도 쳐서 정말 할거 했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이 좀 계속 날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계획한 것들은 이제 항상 장타를 안 만들려고 일단 준비를 잘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땅볼이 굴러가는 안타가 뭐한 다섯 개가 나왔다고 하면 솔직히 투수들한테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운이 없었던 거다. 우린 정타를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 잘하고 있다. 계속 지금처럼 좀 준비를 하자.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투수들도 좀 자기가 잘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가지고요.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공이 계속 다 낚여와가지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. 이제 저번보다 실투가 좀 많이 없었고 좀 요키시 선수가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래퍼 사이먼디랑 잘 맞다고 하는데 혹시 전혀 뭐 좋고요. 이제 뭐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뭐 좋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가끔은 저도 좀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가끔은 저도 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